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 심리가 있습니다. 그 비교 심리 가운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피의식이 있습니다. 열등감, 피의식은 어떤 것일까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어 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초라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눅이 듭니다.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을 자책감을 갖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인 내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공부도 썩 잘하고 대단히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의 자녀는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저렇게 늘 마음이 근심만 되고 그리고 항상 염려를 놓을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디 가서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때론 남편과 남편을 내 남자와 다른 사람의 남자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비교합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기죽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네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그것 앞에서 네가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넌 도대체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이어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기죽지 말며 세상 사람한테 주눅들지 말아요. 좀 많은 것을 세상 사람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이 있으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이긴 겁니다. 주님이 다 이긴 오셨습니다. 이기신 그 싸움을 나는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각 시대별로 세우셔서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일곱 사람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일곱 사람 다음 여덟 번째는 누가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세웠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막연한 성경 속에만 기록된 사람들이 아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연대를 역사 연대를 실존했던 이 사람들의 연대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유대 민족 역사를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야곱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BC 2006년에 이 야곱은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76년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때 이주를 했을 때에 야곱 혼자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이때에 창세기 46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130년 동안 살았던 정든 땅을 떠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온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먹일 곳이 없으므로 이곳에 우거하러 왔습니다. 우거란 말은 잠시 머물다가 흉년을 피해서 이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70명의 대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130세까지 살았던 곳은 저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야곱은 1년 내내 목욕 한번 못했을 것입니다. 130세 된 이 노인 야곱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1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고 백발이 성성한 그는, 지팡이 하나 짚은 그는 거지 중에 거지였는지 모릅니다. 외모는 대단히 초라합니다. 70명 가족을 이끌고 내려왔을 때에 이 애굽을 다스리던 왕은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다스렸던 애굽 나라는 세계를 통치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대제국입니다. 이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대단히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이 이 사람한테 비위를 잘못 맞추게 되면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70명의 대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으로 다시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바로왕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모습을 성경은 충격적인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자 앞에 서 있는 얻어먹으러 온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인사를 허리가 90도가 꺾어지듯이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한 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7장 10절에도 똑같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빌어먹으러 온 사람이,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비위를 맞춰야 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근절을 올려야 될 사람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합니다.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 것을 다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대개가 내게 동냥을 하러 온 거린한테 우리가 주는 자가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린이 주는 자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자긍심,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하나님이 야곱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바로 당신이 나를 볼 때는 나는 당신한테 얻어먹으러 온 사람입니다. 내 모든 70년 가족이 당신한테 얹혀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당신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쇠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없는 한 가지가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축복해버립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루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몸에 종양이 주먹만한 것이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더니 한 달 동안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믿음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제 방에 들어서 이쪽 손을 여기다 대고 약 1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 종양이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온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한테 병원에 박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제 몸에 이게 종양이 없어졌습니다. 했더니 그럴 리가요. 그러길래 어떤 일을 물어보길래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오늘 야곱은 이러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얼마나 많은 서태를 받습니까?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버지, 어머니 본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 내가 도달하든지 비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역사 연대를 소개합니다. BC 1915년 그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98년 거의 나 17세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는 어떤 제도였냐면 노예 시장이 성행했습니다. 이 노예 시장에서는 마치 사람을 몸값을 상품같이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때 나이 17세입니다. 이 사람은 낯선 애굽 땅에 와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바로왕의 12대장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이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요셉으로서는 전혀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애굽에 돈도 한 푼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을 구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종신형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그는 절망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원장이란 직책이 어떤 직책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이집트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진수 성찬을 올릴 때에 음료수나 음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시해할 때는 독약을 반드시 음식물이나 술에다가 넣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인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성경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정치 동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구명운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남의 땅에서 온 애굽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은 전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건져주기 위해서 구명운동이라도 해줘야 될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요셉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 사람의 최소한 장관들인 그 사람들을 잠시 전까지 권력을 휘두르던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비록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나 비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자긍심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그들을 이 요셉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웅이라는 요호수아가 있습니다. 요호수아는 BC 1450년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2명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미리 들어가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 속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백성들 앞에서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낙 거인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최소한 신장이 2m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을 보고는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거창하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능히 저기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낙이라는 거인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믿음만 있다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 심장을 부딪히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데려갔던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됩니다. 전부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BC 1020년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유명한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사무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왕도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달려들어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이곳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창의 명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이기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약관 20세에 다윗이 목동 일만 하던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그런 그 자리에서 전사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시편 27편 1절을 그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누가 나를 내가 무서워하리요.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은 과감하게 그 사람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수많은 골리앗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어떤 것일까요? 질병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는 병을 이긴다는 확신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화가 변화의 복이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538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어쩌면 사자가 다니엘 보면서 피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무서워했습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자굴 속에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사정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무불 속에 집어던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털 하나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히 던져지기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이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갓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거기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당신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신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게 되면 유명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12명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같이 풍랑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오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떨어졌지만 막상 바다 위를 물 위를 밟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발을 자신의 몸에 내디뎠는데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물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거기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안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언제 환경 바라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자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풀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당당한 모습으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는 기죽지 말고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담대하게 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